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펑션의 다양한 성질 중에서 두 가지, 커넥티드나 컴팩트 셋이 있으면 연속 함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명제 자체는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 증명은 굉장히 쓸데가 많은 증명이라서 그 특히 커넥티드보다는 특히 컴팩트에 관한 오늘 얘기할 성질들은 그 앞으로 해석개론2에서 뭔가 증명들이 나올 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이제 해석학 관련 수학 과목을 들을 때도 항상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개론 1에서 배웠던 컴팩트나 커넥티드 셋의 특성이 연속 함수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증명은 조금 뭐 하나하나는 짧지만 합쳐놓고 나면 그래도 아주 짧은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제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컴팩트랑 커넥티드를 우리가 배운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쳐요.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컴팩트라고 합니다. S를 어떤 오픈 셋들로 막 덮었다고 합시다. 덮었다고 하면 오픈 셋이 개수가 얼마나 많든 간에 그 중에 유한 개만 뽑아서 S를 다시 덮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정의를 어떻게 멋있게 썼냐면 이무에 S의 오픈 커버가 있으면 그 중에 유한 개만 뽑아도 S를 덮을 수 있을 때, 즉 finite sub 커버가 있을 때라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쓰면 이제 해석개론을 끝내고 나면 이제 컴팩트에 대해서 알구나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개념은 이제 뭐 이해하기는 편한데 실제로 해석개론에서 어떤 집합이 컴팩트냐? 라고 따질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더 쉬운 컨디션으로 바꿨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을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얘를 조금 알아듣기 편한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혹시 U알파가 오픈 커버라고 합시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즉, 이 얘기는 U알파들을 전부 합집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를 포함하면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픈 커버다라는 얘기는 하나하나들이 다 오픈이면서 합집합을 했더니 S를 커버한다, 덮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이건 왜 U1, U2, U3, 즉 UN으로 안 쓰고 U알파라고 썼는지를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U1, U2, U3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밖에 못 세니까 많아야 카운터블이잖아요. 인덱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픈 셋의 개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실수개만큼 많을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언카운터블일 수가 있으니까 그 인덱스를 자연수 n이라고 안 쓰고 알파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유한계를 찾을 수가 있어서, 즉 수많은 알파 중에 알파 1, 알파 2, 뭐 un이 있으면 u1, u3, u6 뭐 이렇게 찾는 것처럼 유한계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유한계만 합집합을 해도 s를 다시 덮는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얘가 직관적으로 오케이 뭐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 별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은 좀 복잡하게 하긴 했지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컴팩트 셋을 이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S가 컴팩트다의 동치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 컨디션을 썼었습니다. 이무에 수열이 있을 때 수렴하는 S 안으로 수렴하는 섭시퀀스를 찾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더 직관적인, 우리가 더 판단하기 쉬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S가
closed 그리고 bounded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이 뒤에 있는 이 조건은 굉장히 많이 쓰는 조건이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우리 복습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오픈이랑 클로즈드 셋이 뭔지 많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다뤘으니까. 바운디드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함수가 그 원소가 무지무지 안 커지고 원소의 크기가 전부 어떤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 그 m이 바운드구나. 집합이 바운디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라고 불렀고요. 얘는 하이네보렐이라고 부르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런 집합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집합. n분의 1들을 모아놔요. 얘가 컴팩트냐? 좀 헷갈려요. 정의를 사용해서 하려면. 물론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close and bounded냐를 체크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bounded 맞네. 원소들이 전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closed인가? 아니죠. closed 아니죠. 왜? limit 포인트인 0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컴팩트가 아닙니다. 컴팩트를 만들어 주려면 아 이렇게 하면 컴팩트가 되겠구나. 왜? 이제는 closed고 bounded니까 하이네보렐 정리에 의해 컴팩트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하이네보렐 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1, 2, closed 맞죠, bounded 맞죠, compact입니다. 이런 거는 여기다 쓰면 왠지 아닐 것 같으니까 여기다 썼습니다. bounded가 아니잖아요. compact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직관을 잡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증명 같은 거, 뭔가 복잡한 정리의 증명 같은 거할 때는 이 정의를 쓸 때가 더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컴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S라는 집합이 이것도 역시 정의 자체는 쓰려고 하면은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보다도 쉬울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커넥티드. 어떤 집합이 붙어 있냐 안 떨어져 있냐 이런 거 눈으로 보면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본다라는 게 뭐냐? 떨어져 있으려면 둘 사이를 뭔가 잘 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즉둘 사이를 가르는 게 없으면 우리가 커넥티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가른다는 게 뭐였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면 안 돼요. 실수 여기 이제 이 잘못된 예를 하나 쓸 겁니다. 실수 집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고 싶어.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 하나는 0 콤마 무한대. 이런 거는 가르는 걸로 안 치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0 근처에 있는 게 붙어 있잖아요. 한없이 가까이 가면 0으로 가는데 얘를 디스조인트 셋으로 갈랐다고 이게 떨어져 있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 왼쪽도 오픈 셋, 오른쪽도 오픈 셋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가 뭐냐? 못 가를 때. 가른다는 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오픈 셋인 U랑 V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U랑 V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disconnected, 없으면 connected입니다. 그러니까 UV는 S를 잘 가르는 거였습니다. S가 이렇게 생겼을 때, S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는 것. 어, 둘로 갈라졌네?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S 바깥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저 그림에 있는 컨디션을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가 뭐 큼직큼직하게 쓰려면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U랑 V를 합집합을 하면 S를 포함해야 돼요. 당연하지. 덮어야 됩니다. 저기서 저 빨간색 두 개가 검은색을 덮잖아요. 검은색보다 더 큽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왼쪽 빨간색은 S의 한쪽 부분을 포함하고, 오른쪽 빨간색도 S의 한쪽 부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걸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왼쪽 빨간색도 S를 포함하고, 오른쪽 빨간색도 S를 포함하고, 그렇죠. 두 빨간색이 동시에 S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U랑 V가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 가운데 빨간색처럼. 하지만 S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u, v가 있으면 그 k를 s를 분리하는 것, 즉 separa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게 없으면,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u, v가 없으면 connected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집합은 당연히 disconnected예요. 정의는 이렇게 써졌지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막 compact connected에 대한 복잡한 사실들을 이제 해석개론 1의 중반 이후에 증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진 않아요. 정의 알고 개념에 대한 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개념 알고 있으면 이제 뭐 해석개론 1에서 증명했던 게 필요하진 않고 해석개론 1에서 서술했던 명제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도 예제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있지. 예를 들어 뭐 0,1 더 일반적으로 a, b 이런 거 커넥티드입니다. 인터벌이 커넥티드다. a 닫혀 있어도 열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B 열려 있어도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커넥티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좀 길게 보였어요. 근데 딱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X인데 X의 크기가 1인 거, 크기가 2인 거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려보죠. 뭐지? 반지름이 2인 원이죠. 이런 거였죠. 커넥티드죠. 못 가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커넥티드입니다. 사실 더 강력하게 어떤 증명을 했냐? 패스 커넥티드잖아요. 이모의 두점 잡으면 그거 뭐 사인 코사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갈수 있지. 패스 커넥티드면 커넥티드니까 커넥티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S라는 집합이, 그럼 커넥티드가 아닌 거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집합 커넥티드가 아닌 거예요. 왜? 뭐 0, 1이라는 아니지, 마이너스 1,1이라는 오픈 인터벌이랑 2분의 1,3이라는 오픈 인터벌 두 개를 생각을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세퍼레이션의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자명합니다. 자, 안 그려도 되죠. 우리 해석개론 원때 많이 했으니까 어려우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S라는 집합이 패스 커넥티드다. 는 뭐였냐면, 물론 그때는 이제 연속함수를 엄밀하게 정의 안 했으니까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연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얘는 이무의 두 점을 연속적으로 이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연속적? 연속 함수로. continuous function 혹은 continuous path로 이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무의 x랑 y가 s 안에 있는 점이면 두 점을 이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컨티뉴어스 다 우리 해석개론 1때한 거예요. 컨티뉴어스 펑션 phi가 있어서 얘는 0,1에서 s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0은 x로 보내고 1은 함수가 phi였죠. 0은 x로 보내고 1은 y로 보내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했어야 됩니다. 얘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S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구멍 뻥 뚫려서 상관없어요. 얘가 패스 커넥티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여기에 x를 아무거나 가져옵시다. 여기에 y를 아무거나 가져옵시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저음령 갈때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갈수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 집합이 이상하지 않으면, 뭐 그런 집합들은 뭐 위상수학 같은 거 배우면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해석개론에서는 그런 집합이 뭐 가끔 이상한 발례가 아니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미적분들을 가면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그 연속함수를 이렇게 이을 수 있으면, 연속적인 패스로, continuous 패스로 이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패스 커넥티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한 단원을 이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많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해석개론 2에서는 많이 쓰지만 1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할 얘기는 저세 가지가 연속함수와 관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쓰는 것처럼 정의역 A가 있고, 그리고 연속함수 A에서 RD2로 가는 연속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뭔가 빠져있는 것 같지? 이게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정의역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A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입니다. 그래서 on A가 없다고 이거 스테이트먼트가 틀렸네? 그게 아니라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on A가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on A다. 정의역에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봤을 때도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하자 굳이 함수가 R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컴팩트라고 합시다.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시퀀셜리 컴팩트. 똑같이 컴팩트. 셋다 동치니까. 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FA는 얘 뭐였나요? 우리 이 노테이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지. 캐피털 A에 있는 스몰 x를 전부 가져와요. 그래서 스몰 x들을 F 취해 가지고 fx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얘다 아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노파심에 한번더 써봤습니다. 그 나중에 보는데 이미지 프리이미지 같은 엄청 당연한 개념들을 헷갈려 가지고 저를 당황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쉬운 거할 때는 한 번씩 더 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FA라는 집합은 집합이에요. 숫자 아니에요. fx들의 모임이니까 이 집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컴팩트다 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컴팩트 대신에 커넥티드나 패스 커넥티드를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쓴 것처럼 컴팩트 대신에 리스펙티블리 커넥티드라고 해도 돼요. 근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냥 따로 떼서 썼습니다. 커넥티드면 이미지도 커넥티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2번도 중요해요. 그리고 증명도 간단한데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1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요. 얘는 합쳐 씁시다. 이거 다시 한번 읽는 거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얘는 뭐냐면 리스펙티블리니까 각각이에요. 즉 얘는 두 문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A가 커넥티드면 FA는 커넥티드다. 두 번째, A가 패스 커넥티드면 FA도 패스 커넥티드다. 인 거예요. 자, 얘를 각각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제 같은 거볼 때는 컴팩트는 물론 정의 자체는 오픈 커버가 있으면 항상 파이나잇 서브 커버가 있다 로 정의하긴 했지만 예제를 볼 때는 실제로 하이네보레를 사용해서 집합이 클로즈드냐 바운디드냐 이걸 체크하기가 편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좀더 다른 두 가지 개념을 정의를 하냐? 이두 가지 개념이 증명에서는 더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명 봐요. 우리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면 FA도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다. 당연히 참이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컴팩트랑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D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증명하려면 좀 귀찮아요. 근데 컴팩트의 정의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 이 집합이 컴팩트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즉, 이 집합에 오픈 커버가 있으면 그 오픈 커버 중에 유한계를 골라서 FA를 다시 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FA에 오픈 커버가 있을 때 파이나잇 서브 커버를 찾겠다. 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방금 얘기한 얘기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뭘 해야 돼? 오픈 커버가 있을 때 파이나잇 서브 커버를 찾아야 되니까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 파이나잇 서브 커버를 찾겠다잖아요. 그래서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합시다.
자, A의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F는 컨티뉴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지? 자, 얘가 컴팩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A가 컴팩트라는 걸 써야겠습니다. A가 컴팩트라는 걸 어떻게 쓰지? A의 오픈 커버가 있으면 파이널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FA가 컴팩트임을 보여야 되지. FA의 오픈 커버를 A의 오픈 커버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F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 이 F 인버스 U 알파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픈 커버니까 U 알파는 하나하나가 오픈 셋이에요. 오픈 셋의 인버스 이미지 혹은 역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증명했던 그 얘기했던 그 정리. 얘는 A에서 오픈입니다. 그렇죠. 자, 얘가 증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나왔어? U 알파가 오픈이니까 F 인버스 U 알파도 오픈입니다. 우리 발례로 보였어요. 오픈이라고 이미지가 오픈인 건 아닙니다. 근데 오픈셋의 치역 공역에 있는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는 A에서 오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픈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relatively 오픈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어떤 오픈셋이 있어서 정의예요. 따라서 F 인버스 U 알파는 relatively 오픈셋이니까 오픈셋이랑 A의 교집합입니다. 그렇죠? 오픈셋이랑 A의 교집합입니다. 우리가 모든 알파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모든 알파에 대해서 G 알파를 다 찾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대충 감이 오죠. 저 U 알파라는 집합 아니지. 저 G 알파라는 집합이 A의 오픈 커버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자, 오픈 커버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G 알파들을 유니온해 놨더니 A를 포함한다는 걸 보여야 되겠습니다. G 알파들을 유니온해 보죠, 뭐. 근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G 알파보다는 F 인버스 U 알파가 작으니까 F 인버스 U 알파. 이것보다 작잖아요. 근데 인버스 이미지에 대해서 유니온은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유니온 U 알파. 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U알파가 FA의 오픈 커버니까 이 안에 있는 합집합은 FA를 덮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바로, 이거, 얘는 집합의 이미지. B라는 집합이에요. 그 B라는 집합의 프리미지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얘는 당연히 A인데 또 아주 간단하게 높아심에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F 인버스 A에 F를 하면 얘가 A에 포함되긴 얘랑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냥 F랑 F 인버스 없어지냐고 바로 생각하지 말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즉 G 알파들은 오픈 셋인데 합집합을 했더니 A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G 알파라는 집합은 오픈 커버가 되겠습니다. 뭐 할 건지 이제 좀 감이 잡힌다. A의 컴팩트니스를 사용을 하면 이 중에 U 한 개만 있으면 덮을 수 있겠네. 자, 우리가 A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가 컴팩트니까 U 한 개만 있으면 A를 덮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U 한 개 아까 이렇게 썼어요. 알파 1, 알파 2부터 알파 n까지라는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U 한 개의 인덱스가 있어서 그 U 한 개의 인덱스만 생각을 하면
A를 다시 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의 컴팩트니스를 사용을 한 겁니다. A가 컴팩트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FA를 살펴봅시다. 그럼 얘는 A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지. A가 얘를 얘에 포함되잖아요. 당연히 I는 1부터 N까지 G 알파 이거예요. 그렇죠? 얘랑 A를 인터섹션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포함하니까 얘는 그냥 A잖아요. 집합으로서 둘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A보다 유니온 G 알파 I가 더 컸어요. 인터섹션 A를 하는 순간 두 집합은 똑같은 집합입니다. 왜?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보다 크니까. 자, 얘는 유니온이니까 유니온은 이미지의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G 알파 I 인터섹션 A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G 알파 I 인터섹션 A에 F 그 얘는 F 인버스 U 알파니까 양변에 F를 취하면 걔는 U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유니온 U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얘는 같진 않고 포함만 돼요. 포함만 돼요. 여기서도 같진 않고 포함만 돼요. 이거 우리 해석개론한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정의에 의해서 이 U 알파들을 전부 모아놨더니 FA를 덮는다고 가정했습니다. U 알파들이 오픈 커버라고 하자 였어요. 결론 U 알파 수만 엄청 많은 U 알파 중에서 U 한 개인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만 뽑아도 FA가 그 U 한 개의 유니온 안에 들어간다 였습니다. 따라서 얘를 마지막을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U 알파 1부터 U 알파 N까지를 생각을 하면은 원래 커버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다. 어떤 것? 그 FA를 포함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걸 빨간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뭘 증명한 건지 봐요. U 알파가 오픈 커버라고 하자. FA에 뭔가 쭉 했어요. 결론으로 나온 것. U 한 개만 뽑으면 역시 F 알파를 덮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다. 왜? F 알파를 U 한 개만 뽑은 게 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FA를 덮는 이무의 오픈 커버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다. 즉 FA가 컴팩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 따라서 FA는 컴팩트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것. 컴팩트면 이미지가 컴팩트다 였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열심히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컴팩트를 이건 정식 노테이션 아니에요. 그냥 급하니까 빨리빨리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컴팩트에서 이미지는 컴팩트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closed and bounded 셋의 이미지는 closed and bounded예요. 그래요. 자, 그렇죠. 자, 여기 A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RT2로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컴팩트 셋이 있어요. 바운더리 같은 거 이렇게 딱딱 있는. 그래서 closed and bounded 셋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멀리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치? closed and bounded면 closed and bounded로 가니까 엄청 멀리까지 가면 안 되고 유한한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꽤 멀리 갈 수는 있지. 하지만 유한해야 돼요. 바운더리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 포인트도. 왜? 컴팩트가 컴팩트로 가니까. 컴팩트가 closed and bounded니까. 따라서 얘도 리미트 포인트를 바운더리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A가 커넥티드면 FA가 커넥티드다 라는 걸 보여봅시다. 얘는 어떻게 보이나?
자, A가 커넥티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FA가 커넥티드다를 이제 다이렉트하게 보여도 되고요. 근데 세퍼레이션이 없다를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귀루법을 씁시다. 세퍼레이션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명하려고 하다가 잘안 되면 귀루법 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FA가 디스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커넥티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커넥티드가 아니면 이 우리가 아까 복습했더니 커넥티드의 정의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UV가 있어야 됩니다. 즉 S를 세퍼레이션으로 가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S는 FA예요. 그래서 그 FA를 세퍼레이션으로 가를 수가 있으니까 그 조건을 써봅시다. 즉 우리가 오픈셋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서, 즉, 세퍼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두 개를 써봅시다. 하나, U union V가 FA를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두개 합해가지고 FA를 덮어야지. FA가 disconnected다. 즉, UV가 FA의 세퍼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또 있습니다. U는 FA의 일부분을 포함할 것, V도 FA의 일부분을 포함할 것, 그리고 UV는 서로 FA 안에서는 안 만날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U랑 V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싶냐? 여기 옆에 다 했으니까 지우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긴 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A가 있고요. 여기에 FA가 이렇게 디스커넥티드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A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FA가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세퍼레이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퍼레이션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U라고 짓고요. V라고 지었습니다. 빨간색 바깥에서는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뭘 하고 싶냐? 함수의 역상을 생각하고 싶어요. UV가 서로 안 겹치니까, UV가 서로 안 겹치니까, UV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죠. F 인버스 U랑 F 인버스 V도 안 겹치겠네, 그죠? 안 겹치겠네,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오픈셋이잖아요. 빨간색의 인버스 이미지는? 얘는 당연히 뭐이 안으로 가겠고 얘는 이 안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MP 인버스 U랑 F 인버스 V가 역시 A의 세퍼레이션이 되겠네. 여기서 A는 이 빨간색이고 FA는 이 빨간색이에요. 라는 걸 증명으로 쓴 겁니다. 아, 단 조건이 하나 있지. A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저 UV가 UV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일 필요는 없고 A에서 relatively open이기만 하죠. 그래서 그 약간의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걸 써보죠, 뭐. 그래서 UV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저 그림처럼 역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U1이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요. 즉, F 인버스 U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V1이란 집합을 생각을 해요. 얘는 F 인버스 V. 이 그림에 있는 이 파란색 점선입니다. 얘는 오픈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오픈은 아니고 A에서 relatively 오픈이기만 합니다. 근데 relatively 오픈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이 U1은 즉 F 인버스 U는 relatively 오픈이니까 어떤 오픈셋이랑 A의 인터섹션. V1은 F 인버스 V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얘는 G2 인터섹션 A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이 G1이랑 G2가 세퍼레이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다 써보죠, 뭐. 바로 옆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저 G1이랑 G2가 G1, 사실 이게 뭐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녹색으로 살짝 삐져나온 거예요. 얘에서 얘가 그 자체가 오픈이 아니라고 하면 A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서 그러면 얘를 살짝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 녹색을 덧붙인 부분이 G1이에요. A로 리스트릭션을 하면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녹색을 이렇게 덧붙인 부분이 G2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G1 유니온 G2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U1 유니온 U2를 V1을 포함합니다. G1은 A랑 인터섹션 했을 때 얘니까 이거 자체를 포함하지. G2도 얘를 포함합니다. 얘는 정의에 의해서 F 인버스 U F 인버스 V였습니다. 얘는 당연히 F 인버스 U 유니온 V잖아요. 근데 얘는 U 유니온 V가 FA를 포함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FA의 F 인버스를 한 거랑 사실 왼쪽이 크긴 큰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두 셋으로 하면 U 유니온 V가 FA보다 크니까 이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써도 두 명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같은 이유 FA 바깥에 있는 것에 인버스 이미지는 없잖아요. 그치? A의 이미지는 다 FA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커봤자 이 집합 빼기 이 집합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뽑아서 이미지가 걔가 되는 X는 A에 당연히 없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이 이퀄 대신에 이렇게 포함 관계로 쓴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더 정보가 많은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써놓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FA를 했다가 F 인버스를 하니까 다시 A인 거지. 자, 한 조건을 보였습니다. G1이랑 G2를 유니온하면 A를 포함을 해요. 이거랑 비슷하네? 맞죠? 하나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세 조건 귀찮지만 한번 보여봅시다. 하지만 쉬워요. U 인터섹션 FA가 MT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한번 취해봅시다. F 인버스 U랑 여기다가 F 인버스 취하면 다시 A니까 얘도 MT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 F 인버스 U보다 G1이 더 큽니다. 따라서 G1 인터섹션 A도 MT가 아닙니다. 더 큰 집합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얘랑 되게 비슷한 커넥티드의 두 번째 조건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네. 세 번째 똑같은데 뭐 꼭 써야 돼요. 여러분은 써보기 바랍니다. G2 인터섹션 A도 0이 아니겠네. 자, 마지막. 이거 U 인터섹션 V 인터섹션 FA가 MT 라는 조건이랑 비슷한 컨디션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이 똑같은 집합인데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한번 취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F 인버스 U 인터섹션 F 인버스 V 인터섹션 A는 MT 셋 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F 인버스 U랑 A를 인터섹션 한 건 얘는 G 원 인터섹션 A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를 하면은 G1 인터섹션 A랑 똑같은 거죠. 얘도 G2 인터섹션 A니까 G2 인터섹션 A가 여기 있어도 똑같은 거죠. 따라서 M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오픈셋에 유니온은 A를 포함. G1도 A랑 만나. G2도 A랑 만나. G1, G2는 동시에 A랑 만나지는 않아. G1, G2가 세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1, G2가 세퍼레이션 of A가 되고 즉 A는 디스커넥티드가 되겠습니다. 세퍼레이션이니까 맞죠? 근데 이거 모순이다.
맞죠? A가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했는데 A가 디스커넥티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것. A가 커넥티드면 FA가 커넥티드라고 하자. 아니지. A가 커넥티드면 FA가 커넥티드다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귀류법을 써서 FA가 커넥티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쭉 뭔가를 했더니 A가 커넥티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가정이랑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해석개론에서 늘 했던 것처럼 콘트라딕션을 얻겠습니다. 결론. 처음에 가정이 틀렸구나. FA가 디스커넥티드라는 게 틀렸구나. 즉, SA는 디스커넥티드가 아니다. 즉, FA는 커넥티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귀류법을 안 쓰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귀류법을 사용한 증명은 그냥 뭐 익숙해지면 별건 아닌데 처음에 보면 이게 증명인가? 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컴팩트면 이미지는 컴팩트. 커넥티드면 이미지는 커넥티드. 참 쉽죠?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행히 얘는 증명이 아주아주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인 거, respectively 써서 얘기한 것, A가 패스 커넥티드면 FA도 패스 커넥티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보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FA 안에 두 점을 뽑으면 그두 점을 continuous function의 이미지로 이룰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X랑 Y가 FA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죠.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FA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두 점을 잊고 싶어요. 어떻게 될래?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A가 패스 커넥티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래? X의 이미지가 되는 X1을 택해요. 프리이미지가 되는. 그럼 X1에 F를 하면 X1에 F를 취하면 X가 되게. Y1에도 F를 취하면 Y가 되게 이렇게 취합니다. 근데 우리가 X랑 Y1은 이을 수가 있어요. 왜? A가 패스 커넥티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Phi라는 맵을 사용하면 이을 수가 있지. 0일 때 X1으로, 1일 때 Y1으로 가는 것. 얘를 F를 취하면, 그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합성을 하면, 얘도 이렇게 이룰 수 있겠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얘는 Phi고, 얘는 뭐겠어요? F 컴포지션 Phi겠지. 얘를 써주면 증명이 됩니다. 써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 해석개론의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X1이랑 Y1을 택하는데, fx1은 x가, fy1은 y가 되게 택합니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 점인 x1과 y1을 택한 거예요. 이게 되는 이유는 fa에, 즉 a에 f에 대한 이미지에서 두 포인트를 뽑았으니까. 얘의 정의가 f x'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fx'이 x1이 되는 x'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걸 x1이라고 놓고 fx'이 y가 되는 X프라임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걸 Y1으로 놓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A가 패스 커넥티드니까 저두 점을 우리가 선으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선으로. 즉, 컨티뉴스 맵이 있어서, 혹은 컨티뉴스 펑션이 있어서 0,1에서 A로 가면서, 자,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0일 때는 X1, 1일 때는 y1. 그다음에 저렇게 쭉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면 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psi라는 phi로 간 다음에 f로 가는 이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함수는 정의 역이니까 당연히 0,1에서 a로 갔다가 fa로 가니까 fa로 가고, 얘는 당연히 연속 함수 두 개의 합성이니까 연속이잖아요.
우리 3주차 때 증명했었나? 증명했었으니까 연속이고, 그 다음에 푸사이 0은 x1에다 f 추한 거니까 x, 푸사이 1은 당연히 y겠죠. 자, 우리가 보인 것, 이무에 fa의 두 점을 잡자. 그러면 0,1에서 fa로 가는 연속함수가 있어서 시작은 x, 끝은 y가 되게 할 수 있다. 즉 연속적으로 이렇게 x에서 y로 a를 따라서 이을 수 있다 를 보인 겁니다. 따라서 이무의 두 점을 연속함수로 이을 수 있으니까 pass connected가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fa는 pass connected입니다. 증명이 다행히 셋 중에 제일 쉬웠네요. 이제 슬슬 영상이 끝날 때가 되니까 쉬운 증명이 나오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셋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컴팩트 셋을 보내면 컴팩트, 커넥티드 셋을 보내도 커넥티드, 패스 커넥티드 셋을 보내도 패스 커넥티드입니다. 하지만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얘에 방금 이 증명한 정리들의 예제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몇 개만 드리려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컴팩트를 보내면 컴팩트다, 커넥티드를 보내면 커넥티드다 보였잖아요. 근데 컴팩트는 클로즈 된 바운드 되니까 클로즈드를 보내면 클로즈드냐? 뭐 오픈을 보내면 오픈이냐? 바운디드를 보내면 바운디드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스테이트먼트 말고 되게 기본적으로 보이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우선 의심을 하고 보세요. 자, 클로즈드면 클로즈냐? 네, 당연히 아닙니다. 뭐 간단한 발례를 하나 들어보죠. 발례는 당연히,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냐 증명해야 돼요. 거짓이냐, 발례를 하나만 들면 됩니다.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듣는 발례는 그냥 단순한 발례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발례를 많이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1, 무한대에서 R로 가는데 fx가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가 1, 무한대 정의역 전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클로즈드 셋 맞잖아요. 딱 봐도 연속함수잖아요. 근데 fa는 x분의 1의 모임이니까 1부터 0까지잖아요. 클로즈드 아닌 거죠. 연속함수고 클로즈드인데 이미지는 클로즈드가 아닌 거예요. 자, 바운디드는? 아, 바운디드도 딱 봐도 아니겠네. 뭐 물론 다양한 발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x분의 1 했으니까 똑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자, a, r, fx는 또 x분의 1 해보죠. 그거 갖고 왔나? 딴 거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얘 발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놓은 겁니다. 이거의 이미지는 당연히 1, 무한대잖아요. 바운디드 셋의 이미지는 바운디드가 아니에요. 자, 클로즈 된 바운디드를 보내면 클로즈 된 바운디드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컴팩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컴팩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클로즈드 바운디드가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만 갖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클로즈드 보내봤자 클로즈 안 돼요. 바운디드 보내봤자 바운디드가 안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FA가 컴팩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컴팩트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컴팩트면, A가 컴팩트면 FA는 컴팩트는 참이에요. 역도 성립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노죠. 발리 엄청 많지만 또 역시 간단한 거 생각해 봅시다. R에서 R로 가는 것. FX는 무지막지하게 0으로. A라는 집합은 정의역 전체. 아니, 0, 뭐. 딴 거 해도 되지, 뭐. 아무거나. 0, 무한대, 뭐. 하여튼. 그러면 그냥 이걸 하나로 합시다.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이미지는 컴팩트잖아요. 원포인트 셋, 0이라는 싱글톤인데 클로즈 앤 바운드잖아. 근데 인버스 이미지는 당연히 컴팩트가 아닌 거죠. 커넥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FA가 커넥티드일 때
A가 커넥티드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A가 커넥티드가 아니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지 뭐. 똑같이 할까요? 똑같이 씁시다.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건데 쓸 필요 없고 여기서 A만 바꿔보죠. 뭐 A를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 0이랑 0, 1 이거 놓읍시다. 왜? FA는 0이니까 커넥티드잖아요. 원포인트 셋이니까. 하지만 A는 커넥티드가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럴 때 패스 커넥티드도 마찬가지예요. 발려 있습니다. 그럴 똑같은 발려를 쓰면 되겠지. 집합이 패스 커넥티드가 아니고 커넥티드가 아니고 이쪽이 좀 똑같으니까. 자, 이런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컴팩트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실수들의 모임인데 어떤 Y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X, Y가 A에 있을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 이거 뭐야? X, Y가 있으면 그런 X들을 모아놓은 집합. 좀 복잡해 보이죠? 이 집합이 컴팩트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쓸수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 B라는 집합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은 잠깐만. 우선 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씁시다. 이거 우리 연속임을 알고 있어요.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맞죠? 자, 정의역을 A로 리스트릭션 해놔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연속함수의 제한, 리스트릭션이니까. 이제 이 B라는 집합을 잘 보면 이 B라는 집합은 뭐야? X, Y가 있으면 A에 있는 점들의 X좌표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FA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런데 A라는 집합은 컴팩트라 그랬습니다. F라는 함수는 연속함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컴팩트 셋의 연속함수의 이미지니까 이번 섹션의 제목이죠. 따라서 얘는 컴팩트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스테이트먼트지만 이 정리를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기도 하고요. 이두 가지 강력한 정리의 아주 아주 특수한 형태를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최소 정리 그리고 중간값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하고 이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A라는 집합이 FX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FA를 명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물론 A랑 B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 집합일 수도 있어요. 어떤 A, B라는 클로즈드 인터벌로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가 간단하게 봐요. S라는 집합을 이렇게 나와 봅시다. 이건 뭐야? 원소의 크기가 1인 것들의 F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원소의 크기가 1인 집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역시 막 볼드페이스로 쓰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볼드페이스 굳이 안 쓰겠습니다. 물론 그뭐 문제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쓰려고 하지만 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X들의 모임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볼드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X가 1인 것이라고 합시다. 뭐예요? D-1차원 9인 거죠. D가 2일 때는 1, D가 3일 때는 2차원 9, D가 4일 때는 3차원 9, D가 D일 때는 D-1차원 9. 스피어. 스피어라서 S예요. 스피어.
S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집합을 보면 이 집합은 잠깐만.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깜빡했어. 깜빡. D가 1이면 쓸모없는 집합이지. D가 1이면 이건 D가 1이면 이건 얘잖아요. D가 1이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D가 1이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집합이니까 뭐 별로 좋은 건 아니네. D가 2 이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성립합니다. S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원, 구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컴팩스랑 커넥티드입니다. 컴팩트인 거는 이거 딱 봐도 클로즈드고 바운디드잖아요. 1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니까. 커넥티드인 거는 잘안 보이지만 우리가 구 생각하면 얘는 패스 커넥티드처럼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D가 3일 때. 이무에 두 점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정확한 식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구좌표를 수학 2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안 써도 되죠. 이런 거 그냥 시간만 들이면 모두 다할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패스 커넥티드라서 커넥티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F는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FS는 컴팩트고 그다음에 커넥티드예요. 컴팩트의 이미지니까 컴팩트. 커넥티드의 이미지니까 커넥티드예요. FS가 커넥티드면 인터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벌이 아니면 중간에 비어있는 구멍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 A가 비어있는 구멍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A까지, A부터 무한대까지는 항상 세퍼레이션이 되잖아요. 따라서 인터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S는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가 커넥티드니까 따라서 FS는 인터벌이에요. 중간에 뚫려 있는 게 있으면 커넥티드가 아닌 겁니다. 근데 FS가 컴팩트잖아요. 따라서 FS는 클로즈드 셋이어야 돼요. 근데 컴팩트잖아요. 따라서 바운디드도 돼야 돼요. 그래서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인터벌이에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인터벌은 한 가지밖에 없네. 뭐 어떤 a, b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물론 a, b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함수 이런 것도 연속 함수니까. 자, 그래요. d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d가 1일 때는 a가 커넥티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예를 들어 F가 그냥 X는 X예요. 그리고 이 S라는 집합은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D가 1일 때는 좀 특수했지만 D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커넥티드라는 걸 우리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정리는 딱 하나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요. 연속 함수가 있으면 해석개념 1에서 배웠던 컴팩트 셋의 이미지가 컴팩트, 커넥티드 셋의 이미지가 커넥티드가 된다. 이것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이제 증명은 그렇게까지 아주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이 간단한 사실로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그 아주 아주 옛날부터 살고 그 사용했었던 중간값 정리나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정리의 아주 아주 특수한 버전이에요. 그거랑 또 연속함수의 다른 성질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